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제18회 유엔 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황병양 기자입니다.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제18회 유엔 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가 지난 10일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2009년 민간에서 시작해오다 2015년부터 보훈처가 주관하여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유엔 참전 용사를 추모와 함께 감사를 전하고 그들의 희생으로 얻은 소중한 평화를 잘 지켜나간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평화음악회에 참석하여 아름다운 공연을 관람하는 동시에 음악회 분위기가 한층 더 따뜻해집니다. 평소에도 저희를 위해서 몸바치고 피 흘려서 저희 평화를 이룩해 주신 어르신들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통해 저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너무 뜻깊고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 끊임없이 잘 개최하고 행사해서 저희의 마음, 저희 감사함 더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문소리 아나운서 사회와 지휘자 겸 예술감독 배종훈 지휘 아래 다양한 분야의 음악으로 구성하여 참석자들에게 고품격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황기철 보훈처장을 비롯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힘찬 군가와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평화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쳤던 영웅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